저를 두고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제가 참 딴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는 단계에 있고 과정에 있는 작가야 하나일 뿐입니다. 이 추사 작품들도 어떻게 보면 한 과정인데 이 자리에 그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의 권유를 제가 뿌리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저기 그 남양주 거기 보광사에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가산 스님. 그다음에 여론 임병목 선생 어디 계시는지 그 두 분이 작년도 8월에 찾아오셔가지고 아 추사 명맥도 다 끊어지고 서예가들도 아마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찾아뵀다고 하면서 저도 입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남의 작품 뒤를 쫓아서 쓰느냐 그런 생각도 없고 작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세계로만 가다가 죽는 거지 지금 뭐 추사체도 다 썼는데 천자문도 쓰고 그랬는데 다시 추사체를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 건 난 생각지도 못한다.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서 아주 피를 통한 심정으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내가 공부해보겠다 해서 7개월 공부해가지고 한 300여 점 한 중에서 100점을 줄여가지고 그 예술의 전당하고 저 미음박물관에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작품 선정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추사 공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겉핥기라고 할까? 소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추사 선생님의 그 경지가 히말라야 14자좌라고 그러면은 제가 간 곳은 이제 지리산이나 이제 백두산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14자를 다 본 것처럼 얘기한 것밖에 안 됐더라는 얘기죠.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엄청스럽게 많은 그 단계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만큼 추사의 글씨는 아주 넓고도 또 깊어 그리고 너무 뛰어나가지고 범접하기가 어려운 세계가 바로 추사 글씨가 아니었느냐 이거를 솔직히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추사의 글씨는 아까 부담스럽게도 말씀하셨지만 음향도 도치되고 결국에 이질감도 많이 나고 또 기이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추사는 획이다 그런 얘기예요. 서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획, 선질이라는 걸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되면은 추사상은 마음대로 결국도 그렇고 음행이 도치만 되면 어떻고 굵기의 조색, 굵고 갈고에서 조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온 대로 쓰신 것이 추사글씨가 아니고 뭐냐 그게 대자유의 경지가 아니었느냐 그게 가면 갈수록 또 경지 있고 또 경지 있고 그 얻은 것이 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펼쳐놓은 것이 지금 요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 경지를 평소에 연습을 안 해보셔서 이게 뭐 나도 써봤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더라 그러시지만은 저는 쉬운 거 아니 너무 쉽게 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경지가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나중에는 대자유로 나간 분이 추사 선생이다. 그 제가 그 작품 중에도 그 작품 어느 작품인가 거기에 써놨는데 전부 다 그 제 소외를 밝혀놨습니다. 추사는 왜 이렇게 썼는데 저거 맞지 않는 거는 그 왜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써놨어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추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봤을 때 시문을 어떻게 받고 추사성 어떻게 받다 이걸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책 한 권만 되면은 아, 이 시대 200년 후에 시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것도 한번 밝힐 겸 해가지고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한번 평소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 추사의 획을 어떻게 해서 제 서체가 또 접목을 시키느냐, 그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파울 전도님 있겠습니다. 전도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